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폴 몽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라임 있잖아요. 클라임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초보 분들을 위한 강의라고 볼수 있는데요. 요새 또 이제 좀 신규 회원님들이 좀 오시기 시작하니까 좀 새마음 새뜻으로 새해니까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클라임 영상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어두침침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옛날 거라 그런가? 그래서 그때 완 너무 블랙이더라고요, 제가. 개미 같아요. 그래서 하얗게 다시 바꿔 입고. 무슨 소리가 왜 이래? 이렇게 왔어요. 자, 그래서 기본 클라임, 기본 클라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리고 이거는 껌인데, 근데 뭔가 좀 다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유가 뭔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진짜 왕초보분들 위해서 요새 또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폴타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왕초보를 위한 왕초보 클라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빨래를 돌리느라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토요일에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빨리 찍고 오늘 빨리 집에 가서 빨리 편집을 해가지고 빨리 올려야 되는 스케줄입니다. 펜트하우스도 봐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한번 알려드릴게요. 클라이밍 할때 제일 주의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달린다는 생각을 완전히 집에 놓고 오셔야 돼요. 집에 이제 우리가 항상 말을 그냥 버릇처럼, 말버릇처럼 하듯이, 폴이 어떻게 매달리지? 폴이 어떻게 매달려야 되지? 그냥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입력된 거예요. 매달린다, 이게.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냥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매달릴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클라이밍을 하면서, 내가 매달려야지 하면서 이렇게 쑥 빠져가지고 이렇게, 아이쿠 힘들어, 이런 느낌이 된단 말입니다. 자, 매달린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역으로 그냥 완전히 내가 폴을 뽑아버려야겠다, 뒤로 그냥 뒤로, 앞으로 매달리지 말고 뒤로 계속 뒤로만 생각하면 돼요. 뒤로 폴을 잡고 낚싯대를 당기듯이 계속 얼척이네 하면서 이렇게, 아이고 얼척이다 하고 확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생각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폴을 어떻게 뽑아버릴까 생각하면서 학원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매달린다는 생각은 아예 집에 서랍 속에 싹 넣어놓고 학원에 와서는 내가 계속 낚시를 한다, 얼척이 낚이겠지 하면서 이렇게 계속 뒤로 잊으시면 안 돼요. 허리를 펴고 까치발을 들고 허리를 펴고 뒤로 당겨버린다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무릎 뼈를 딱 눌러야 된다는 점이에요. 여기 무릎 뼈, 그리고 여기도 뼈끼리 붙어야 돼요. 봐봐요. 여기서 여기 다리가 뼈가 있고 여기로 점점 갈수록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한 허벅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손이 폴이다 하면은 여기 뼈에 딱 있으면 딱 다리가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꽉 눌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허벅지로 오잖아요. 누르면 싹 빠진단 말이에요, 팔이. 왜냐면 여기가 이게 비어있기도 하고 안 비어있어도 살이 말랑말랑한 거예요. 내 허벅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얘 말랑말랑한 아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딱딱한 여기 뼈 있는 몸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뼈를 딱 대고 두 개를 딱 대서 관절인형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그대로 있고, 요렇게. 얘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앞으로 가면서 나도 모르게 또 매달린다? 요렇게 하면은 또 힘들어서 팔이 초르르 내려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막 팔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깨 아프고 그런 거거든요. 전신이 아파야 돼요. 다리도 너무 아파야 되고. 팔만 아프다고 내가 이상한 거예요. 조금 힘을 덜쓴 거죠. 그래서 덜 썼다기보다 덜쓴거 플러스 좀 다른 데다 힘을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여기 무릎 딱 붙이고, 그리고 우리가 왕초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포인을 하려고 우리가 영상을 또 많이 보고 왔어요. 매체들에 이제 SNS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영상을 많이 보고 학원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선생님들 다 다리가 이렇게 돼 있던데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직 무릎을 대는 걸 연습을 아직 못해가지고 여기에 붙여서 무릎을 이렇게 딱 붙여서 하는 거를 아직 못한단 말이에요. 거의 이건 진짜 다 무릎 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무릎으로.
그래서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플렉스를 딱 하는 거예요. 플렉스를 해서 발등을 꽉 붙여. 꽉 붙이고 얘를 딱 붙여. 이게 딱 완전 이거 있잖아. 뺨을 탁 때리듯이 훅 때리듯이 무릎으로 딱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팍 붙여요. 그래서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러고 있으면 바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힘을 계속 옆으로 내가 다리 힘을 잉잉잉 하는 느낌 아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이쪽도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잉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때 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힘 빼고 그냥 하고 싶게 하는 것 같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 하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 때문에 표정이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이렇게 딱 붙이고 꽉 붙이고 허리 배꼽 싹 끌어올리고 두 손을 높이 잡으세요 하면은 꼭 한 손이 이렇게 돼요. 매달릴 준비가 이미 된 거예요. 나 매달려야 되니까. 근데 이거 진짜 이걸 제발 올리세요. 두 개 다 올려버려. 두 개 다 올려버려. 차라리 이걸 미는 게 나은데 이건 아직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두 팔을 다 올려. 낚싯대 땡길 때 한 손 이렇게 있고 한 손만 하면 거의 한 손만 힘 쓰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으로 두 손이 다 뻗어서 딱 이렇게 쫙 펴져 있어야지 내가 힘을 탁 쓸 수 있지. 이미 이러고 있는데 힘이 써지겠어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만 갈 뿐입니다. 그래서 쫙 뻗어요. 그냥 이약 한번 잡숴봐.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냥 못 믿겠지만, unbelievable이지만, 매달려야 되는데 왜 자꾸 뒤로 땡기려고 하지? 그냥 한 번만 믿고, 높이 잡고, 팔을 딱, 꿈치가 쫙 펴지게 잡고, 발을 딱 올리면 자동으로 여기 등이, 하면서 이렇게, 뻐근해져요. 그래서, 뻐근함을 더 느끼려면, 목이, 여기서 보일까요? 목이,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된 거는 내가 허리가 점점 더 내려가는 거야. 목을 뽑아내. 목을 이렇게 촥 뽑아내요. 몸을 촥 내리면서. 응? 그래서 땡기고 목을 뽑아내면서 뒤로 하면서 왼발, 이 오른발은 플렉스 해도 된다고 했어요. 왼발 아킬레스건 딱 붙이고 무릎뼈 같은 위치에다 붙이고 당겨서 일어나는 거예요. 당겨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잘했는데 여기서 또 갑자기 매달려야지가 돼버려요. 여기서 엉덩이가 일어나면서 매달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다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나는 자꾸만 앞으로 빠진다 하는 거는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다 왔는데 이대로 무릎 붙이고 내가 관절 인형이다 하면서 그냥 엉덩이를 딱 일으켜서 그 다음에 땡겨오면 되는데 내가 여기서 다 일으키기도 전에 땡기면서 매달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샥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엉덩이를 다 일으켰다가 그 다음에 무릎은 그대로 두고 팔로 땡겨와. 이렇게 하면 클라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초보의 클라임. 그냥 고정 밑에서 그냥 돌리지 않고 할 때 하는 건데 이게 어쨌든 다리 모양은 나중에 다 똑같으니까 팔만 바뀌는 거지 똑같으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여기를 계속 서 있는 것도 연습이 되고 목을 쭉 뽑아내고 그러면 배꼽도 싹 올라가고 그러면서 코를 밑으로 슉 내리는 느낌으로 내 고개를 뽑아내고 쫙 당기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달려야지 이 생각만 안 하면 다 성공할 수 있거든요. 1번 매달려야지 버리고 뒤로 당긴다 플러스 다리를 뺨을 탁 때려 딱 때려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있어요. 실패각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여기가 그렇게 혹이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 왜 혹이 나냐면 클라임 할 때 여기가 잘 안 붙어서 그래요. 이게 잘 안 붙어서. 그래서 무릎이 다 안 붙어지니까 정강이로 붙여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보이세요? 돌면서 보여줄까? 요렇게 다리가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무릎은 안 닿고 여기만 닿잖아요. 근데 여기가 완전 뼈잖아요. 여기가 혹이 생겨요. 그래서 진짜 아프거든요. 그거는 여기를 안 써서 무릎을 안 써서 그래서 내가 멍이 분 부위를 보고 나는 왜 이렇게 클라이밍이 엉망뚱망이지 하면은 다리를 딱 보고 어디에 멍이 들었는가를 보고 여기 멍이 들었다
다시 연습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딱 붙어가지고. 응?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정강이가 아프신 분들은 여기를 붙이고, 근데 나는 도저히 여기가 안 붙는다. 내 다리 알이 많아서 그런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약간 턴아웃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이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안짱다리잖아요, 안짱다리. 안짱으로 이렇게 탁 붙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탁 붙여야 돼. 근데 자꾸만 정말 잘하는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잘 되짚어봐요. 무용을 전공했었는지. 내가 무용을 했었나? 한번 보세요. 이게 턴아웃 잘 되는 분들은, 턴아웃 잘 되는 분들 이거 잘 안 오더라고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건데, 여기 탁 붙이고, 붙여서 이 느낌이 뭐냐면, 이 다리뼈가, 뼈가 이렇게 약간 여기서 눌리고 여기서 눌리니까 휘어버리는 느낌이 약간 나요. 다리가 휘는 느낌. 여기서 이쪽으로 누르고 여기는 저쪽으로 누르고, 그리고 몸은 계속 뒤로 당기고, 여기서 한 발로 일어나지 마세요. 그것도 여기 이제 여기 오른발이 너무너무 아파져요. 근데 이분들은 힘이 되게 좋아서 잘할 수 있는 회원 이미지인데, 여기를 진짜 내 팔 힘이 좋지만 다리를 같이 해서 연습을 해줘야지 나중에 더 결과적으로 빨리 달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클라임을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무튼 동글뱅이 매달리지 말고 무릎을 딱딱 붙여서 관절 인형처럼 움직이는데, 엉덩이를 먼저 팍 일으킨 다음에 당기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